안녕하세요. 반딧불이팜 꽃농부 반디입니다. 새하얀 이 꽃은 안개꽃이랍니다. 꽃농부인 저는요, 꽃을 키우고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 꽃을 가지고 뭘 할까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하우스 안을 온통 하얀색으로 뒤덮고 있는 이 안개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한 다발씩 수확을 하여서요, 생화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꽃농부가 직접 만들기도 한답니다. 제가 한아름 안고 있는 이 안개꽃은요, 안드로메다 안개꽃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이 안개꽃이랑 참 어울리죠? 안개꽃 다음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꽃은요, 천일홍인데요. 오늘은 안개꽃과 천일홍을 가지고 멋진 변신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제부터 꽃농부의 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꽃농부의 놀이터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예쁜 꽃을 만들고 놀 거예요. 그럼 재료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하얀색 철제 바구니와 안개꽃, 천일홍 프리즈브드 플라워를 가지고 재미있는 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꽃농부 반디의 놀이터인데요. 제가 직접 키운 꽃들로 모두들 프리즈브드 플라워를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아주 재미난 저의 놀이터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천일홍과 안개꽃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힐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조물조물 뚝딱뚝딱 이렇게 만지면서 교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동그란 볼이 만들어진답니다. 철제 바구니 꽃다발 만들기는요, 난이도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만지면서 동글동글 예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된답니다. 설사로 이렇게 감아 주시고요. 그럼 이제 마무리인데요. 글루건으로 이렇게 한방 쏴주시고요. 철제에다가 붙여주시면 완성이랍니다. 어머, 어느새 두 개를 뚝딱 만들었네요. 만든 작품은요, 이제 투명한 케이스에 넣어주면 끝이랍니다. 여러분, 꽃들을 키우는 것도 행복하지만요, 직접 키운 꽃을 가지고 예쁜 결과물이 생기면 기쁨은 두 배가 된답니다. 감사합니다.